안녕하세요. 오마이비키를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에게 여러 차례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에 일일이 답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입장이었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셔서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해명을 할 텐데 1인 다역인가요? 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오마이비키는 1인 다역이냐? 오비키와 오리온이 동일 인물이냐? 같은 사람이냐? 맞아! 나 오바키 누나랑 같은 사람이야! 나도 비키랑 같은 사람이야. 말하려고 했는데 또 좀 더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라도 오키님들이 알게 되면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고. 맞아! 말을 못하고 있었어. 야, 얘들아 나오라고 이제! 나와! 나와! 이렇게 제 안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얘네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도 걔네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설아가 속이는 걸 도와주는 거야 라고 다른 인격체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인물로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기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누구 흉내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 또 초등학생 남자 연기나 엄마 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징을 찝어서 하는 포인트 연기인데 우선 제가 초등학생들을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창의적이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들 또한 또 너무 재밌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어릴 때부터 그 교회나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많이 보고 그런 리액션들 말투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많이 해서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저는 조금 더 특징들을 세게 부각시켜야 혼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인물들이랑 대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투라던가 행동들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엄마 연기 맛집이라고 말씀 많이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하다 보면 아시는 우리 오키 분들께서는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시키시는데요. 특히 남반장 성대모사 해봐라 이렇게 많이들 시키세요. 남반장 목소리는 제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깔고 촬영을 하고 편집할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맞춰서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남자 목소리를 제가 낼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편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어떻게 다르게 내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요. 우리 목소리는 바뀔 순 없지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성대모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같은 경우 너무나 만능주자 위급할 땐 이 녹색 버튼을 눌러. 아니면 짱구 같은 경우 많잖아요. 뭐 엄마 테레비 괴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목소리는 고유의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특징들을 뽑아내서 대사나 말투, 톤 등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마이비키에서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캐릭터 스타일링이거든요. 제가 가발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발을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10개도 넘을 거예요. 캐릭터 바뀌는 스타일링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리온이 왜 맨날 태권도복 입냐 그러는데 걔는 태권도복 입어야 돼. 그게 제일 잘 어울려. 그게 제일 잘 어울려서 입는 거예요. 다른 거 입혀봤더니 안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마이비키는 1인 다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미안하다고 민망해지고 어그로들었다. 오마이비키 보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공유 많이 해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오마이비키 이야기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요. 매일 오후 5시에 잊지 말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